은평색일이 등장한 건 17년 전인 지난 2006년.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개선 대책 중 하나로 처음 언급됐습니다. 사업 추진의 이유는 기존 통일로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은 2009년 사업 시행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일시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지역별로 찬반 이슈가 극명하게 엇갈렸고 북한산 터널 공사에 따른 환경 이슈 등으로 지지부진한 갑론을박만 반복한 겁니다. 당시 은평색일은 불광동 박석고개에서 부암동 세검정 삼거리를 잇는 5.6km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됐습니다. 여기서 3개 구간, 1.5km 정도가 터널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이 중 2개 터널이 북한산을 관통하면서 환경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때문에 사업은 2009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끝으로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합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의 추진 의지가 크게 줄어들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실제 박 전 시장은 2013년 주민 간담회 당시 은평색일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2013년은 첫 계획 추진 당시 은평색일의 완공 시점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귀와 함께 재추진의 급물살을 탑니다. 서울시는 2021년 5월 GS 컨소시엄에 노선계획안 재수립을 요청했고 지난해 2월 채 1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계획안이 제출됐습니다. 이후 지난 5월 은평색일 사업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선 당시 내세운 공약을 그대로 밀어붙이며 지역의 새로운 이슈로 17년 만에 재부상하게 된 겁니다. 은평구민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불광동에서 부암동까지 이어지는 은평색일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변경된 계획안에 따라 은평색일은 3개 터널 구간이 없는 전면 지하화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400억 원에서 4,300억 원으로 2배가 됐고 통행료는 1,100원에서 1,500원으로 400원 상승 책정됐습니다. 특히 변경안은 종로구 도심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을 2차선으로 줄였습니다. 종로 방면 도심 교통체증 증가를 고려한 방편으로 아예 차선을 절반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종로 쪽에 계신 분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 쪽 세검정 쪽에 진출 입구가 초반에는 2차선, 2차선이었는데 이 교통체증을 우려해서 1차선, 1차선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민자적격성을 통과했죠. 그래도 종로 구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아직은 잔존하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도 한번 종로 구민 대표분들, 구의원분들, 시의원분들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양쪽에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실시협약 체결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은평색일의 예상 완공 시점은 착공 5년 뒤인 2030년으로 잡혔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